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병우유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출근할 때마다 막둥이인 그에게 병우유를 하나씩 사주셨습니다. 어려운 살림 탓에 먹을 거리가 늘 부족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우유를 주는 일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 치매로 인해 가족들도 잘 알아보시지 못하는 아버지 생신을 맞아 오랜만에 식구들과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님이 어린 시절 병우유에 대한 사연을 말해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가 사주시던 그 우유는 사실 아버지의 출근 교통비와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탈 수 없기에 서둘러 일찍 일어나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막내 우유 사주는 게 아버지에게 행복이고 즐거움이었어. 좋아하는 막내의 모습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이라며 말하곤 하셨는데, 남자는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외투 한 벌조차도 없던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출근길이 얼마나 추웠을지 생각하니 그저 뜨거운 눈물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엔 모르고 지나간 아주 작은 일상의 기쁨이 사실 누군가의 사랑이자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가 싸주신 소시지 도시락, 아버지가 건넨 병우유에 담긴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오늘의 명언, 우리만이 사랑할 수 있고 이전에 그 누구도 우리만큼 사랑할 수 없었으며 이후에 그 누구도 우리만큼 사랑할 수 없음을 믿을 때 진정한 사랑의 계절이 찾아온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